が敵を食らう。
직원들 그냥 갑자기 동이 막 안고 데리고 어디 주방에 가는 거. 근데 영어는 근데 영어 좋아하잖아. 나는 좋아하는데 그래도 culture shock이지. 아 근데 사실 그거는 나도 조금 당황스러워. 왜냐면 뭐 제일 중요한 거 동이 안 싫어하면 좋아. 동이 낯 안 가리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사람도 진심 마음이니까 동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이렇게 안고 싶으니까 그게는 나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동이 안고 가시면 우리 둘은 빨리 밥 먹자 이러면서 막 밥 먹고 그게 더 좋은 느끼는 거야. 맞아요. 왜냐면 사실 그 아주머니들이 우리 아 진짜 그 둘이 밥 진짜 못 먹겠다. 그 동이 데리고 동이 놀아주면서 우리는 밥 먹게 해주시니까 고맙다고 감동스러워요. 또 확실히 한국에 와서 빨리 문화 나를 편안함 느끼게 해준 cultural shock. 어디 갈 때 주민센터, 외국 출입국 사무소, 은행 사람들 진짜 빨리 서비스 해주는 거. 진절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사실 러시아에서 서류를 같은 거 만들 때 아니면 병원 갈 때 그거 저거 엄청 많이 가져가고 뭐 하나 빠지면 또 안 되고 그리고 신청하면 뭐 일주일이나 뭐 한 달 기다려야 되는 거 되게 많은데 한국에 대부분 당일에 다 할 수 있다. 뭐 요즘 러시아도 많이 바뀌었는데 한국에 아예 이사 오고 나서 며칠 뒤에 은행 가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갔잖아요 우리. 그런데 당일에 바로 가서 30분 뒤에 그 신용카드 받았어. 그게 너무 놀랐어. 왜냐면 러시아에서 그때 신용카드 신청하고 또 일주일 뒤에 보통 받을 수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가서 신청하고 받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프 이제 러시아 가면 너무 느리다고 막 화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당연하지. 근데 이게 진짜 한국 대표적인 장점. 눈 너무 보신다. 눈 보셨어. 아, 진짜 스킨십 바로 다음 제일 많이 culture shock 받은 거 화장실이다. 한국 화장실. 진짜 공항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보고 눈물 날 뻔했어. 왜 우리 집보다 깨끗하냐, 왜 이렇게 우리 집보다 잘 돼 있냐. 그리고 나중에 한국 이제 많이 돌아보고 다녀보고 마트, 지하철, 그냥 모든 건물들, 모든 카페 다 무료 화장실이 있어서 너무 감동받았어. 러시아 지하철에 녹장실 있지? 요즘 생겼어요. 근데 진짜 요즘 원래는 없었어. 근데 우리 지하철 진짜 만든 지 거의 100년 됐어요. 당연하지. 조금씩 수리했지만 그래도 100년 전에 지하철 만들었던 사람 화장실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데가 있어. 한국 사람 생활에 중요한 자리 잡은 거? 식사 문화. 한국 사람들이 왠지 먹는 거 신경 많이 쓰고 어디 가면
거까지 계획 꼭 세워야 돼. 아, 이거 우리 경우에는 아, 우리 오늘 모스크바 가서 뭐 박물관 들렸다가 그 파크도 구경하고 친구랑 소다 놀고 그 다음에 그냥 집에 오면 되지. 그리고 그 길 가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먹지 뭐. 아니면 그냥 아예 안 먹어도 되지 뭐. 근데 한국에서 먼저 누구랑 만나기로 하면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말고 그 대부분은 뭐 먹을까? 그 근처 뭐 있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여행 갈 때도 뭐 먹을까? 식당 찾아보고 난 불고기 찾아보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뭔가 something's missing. Food is not the need of your body in Korea. Like food is a kind of entertainment. 맞아요. So the culture of eating is it's not to satisfy your basic needs, but to have fun. 먹는 거는 재미있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도 요즘에는 와이프가 오히려 아 여기 근처에 뭐 있다, 카페 있다, 이쁜 데 있다. 그게는 내가 완전 빠졌어. 나도 완전 이 점에서 한국 사람이 됐어. 나도 이제 먹는 거 가끔 먹는 것부터 생각해. 그래서 뭐 식당 찾아서 그 다음에 식당 옆에 뭐 재밌는 거 있는지 보고 식당부터. 그래도 요즘에는 진짜 어디 가면 와이프가 어? 여기 근처에 뭐 있대, 뭐 있어. 요즘은 진짜 잘 찾아요. 근데 그게 시스템 잘 돼 있어서 그래. 만약에 그냥 네이버 지도에 맛집 치면 옆에 있는 식당 다 나오잖아. 맛집. 그냥 카페, 그냥 식당 말고 맛집. 그게 문화 차이야. 우리나라는 그냥 아예 맛집이라는 단어가 없어. 없어. 그냥 뭐 네이버 지도를 보면 그냥 식당 아니면 카페. 근데 맛집 그런 말이 없어. 신기하지? 지금 생각났어 진짜. 근데 밥 먹는 거 나도 나한테도 이제 재미야. 나도 한국 사람 됐어. 근데 가끔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 왜냐면 신경 너무 많이 써야 돼. 만약에 진짜 아침, 점심, 저녁 여행 갈 때 생각해야 되면 그게는 너무 힘들어. 식당도 찾아보고 아니면 안 찾고 어디나 가면 뭐 갈 때 맛없으면 또 기분 나빠지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좀 낭점이지. 또 있지만 아마 여러분한테 이제 재미없을 수도 있어. 우리 또 얘기 너무 오래 했잖아. 근데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시 또 제가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